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더 고용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.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법으로 직접 제안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이 직접 국회에 청원을 제출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. 이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. 1년의 법들이 시행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.